높은 지지율로 재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막말이 또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상대방인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였는데 성탄절 메시지라며 사실상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전쟁도 잠시 멈춘다는 성탄절 연휴 기간. 미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의 경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성탄절을 맞아 평화와 화해를 강조하며 온화한 인사말을 전하는 것과 사뭇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를 향해 저들이 한때 위대하던 미국을 파괴하려 한다며 지옥에서 썩어 문드러지길 기쁜 성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반역가담 혐의로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향해선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무기화하고 선거에 개입해 미국을 파괴하는 행위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막말 퍼레이드는 현지 시간 24일부터 26일까지 말 그대로 성탄절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결국 진위가 불분명한 주장과 욕설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지지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적은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관들. FBI와 현지 경찰들은 현재 주 대법관의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며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은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콜로라도 주경선 참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높은 지지율과 함께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상대편의 저주성 발언을 마다하는 품격 없는 정치도 함께 돌아왔다는 비판이 일 전망입니다. 월드뉴스 원혜입니다.